이 경사도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고 또 까다롭게 생각하는 라이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라이가 생크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자 방금처럼 공을 쳤는데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라이에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평지처럼 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도에서 실수하는 분들은 상체를 많이 이렇게 숙입니다. 상체를 많이 숙여서 이제 공을 치는데, 사실 상체가 많이 숙여질수록 팔의 움직임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급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크도 많이 나오고 치고 나서 앞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기마 자세. 우리가 상체가 세워지고 무릎이 낮아지죠. 그래서 스탠스가 넓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마 자세를 하고 자 지금 제 무릎각을 그대로 보면, 아까 방금 제가 어드레스 했을 때 무릎각이 굉장히 많았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무릎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마 자세를 한다. 그리고 기마 자세를 해놔야 하체도 단단하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체의 움직임이 내 명치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 상태로 치고 나서도 무릎각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항상 내 몸이 타겟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내리막 라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왔을 때는 일단 클럽을 한 클럽 더 길게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공의 위치인데, 공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피칭을 들고 있는데, 자 각 클럽마다 공의 위치가 있잖아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기마 자세를 취해주고, 지금 보면 무릎이랑 골반 각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엉덩이가 좀 무겁게 느껴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고 나서도 무릎각을 유지한다. 자, 이 라인은 그리고 여러분들 슬라이스 라인인데,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보고 치셔도 되고요. 만약에 7번 이상을 친다 그런 상황이 오면 슬라이스 라인이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갈 겁니다. 핀보다 살짝 왼쪽을 겨냥해서 플레이를 하시.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배운 거는 뭐죠? 발끝 내리막에선, 자 생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라이, 첫 번째 기마 자세, 그래서 각을 많이 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로 한 클럽 여유 있게 잡고, 치고 나서도 무릎각이 끝까지 유지돼야 된다.